안녕하세요. 약초 교수 조경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부에 좋은 약초를 배워볼까 합니다. 자, 피부에 좋은 약초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접하는 약초들인데 그 효능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효능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약초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번에 배울 약초는 마치연입니다. 마치연이 이 약초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 이름을 마치현이라고 합니다. 왜 마치현이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이 새 이름의 잎을 잘 보시면 이 잎사귀가 말의 이빨, 즉 말의 치아하고 유사하게 생겼다 해서 마치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새 이름을 한간에서는 오행초라고 또 이름을 붙여져 있죠. 자, 오행초는 이 새 이름의 어떤 그 모양하고 모양에서 이렇게 따온 이 이름인데요. 자, 보시면은 잎은 보시다시피 녹색이죠. 파랗죠. 그 다음에 줄기는 빨갛고요. 자, 뿌리를 뽑아보면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열매가 맺지는 않았지만 열매는 이 여기에 열매가 좀 있네요. 검은색으로 열매가 맺히고요. 그 다음에 꽃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색깔을 가졌다 해서 오행차라고 하죠. 이 여러분 새 이름을 공부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새 이름은 잡초죠. 이렇게 저처럼 뽑아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하늘로 해놓고 이렇게 며칠째 놔둬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또 이렇게 살아나는 식물이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좀처럼 마르지가 않습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아도. 자, 이 쇠비름의 특징을 이제 질병으로 좀 적용을 해 볼게요. 쇠비름은 예전에 어디에 많이 썼냐면 이질에 아주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이질. 그래서 이질에 걸린 사람들은 이 잡초처럼 생긴 쇠비름을 그냥 주위에서 뜯어다가 먹으면은 이질이 낫곤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쇠비름의 특징은 피부에 또는 장에 있는 궤양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궤양. 궤양이라면은 염증하고 다르게 염증이라는 거는 볼에 쏘이거나 어디 쓸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염증이라고 하죠. 반면에 궤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음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질이 궤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궤양성 질환이 있을 때 이 쇠비름이 이렇게 탱탱한 것처럼 이거를 먹게 되면은 궤양등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데가 이렇게 탱탱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질이 치료되었던 거죠. 요즘은 여러분 이러한 효능이 어디에 또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이질하고 약간 그 형태적으로 유사한 질환이 있습니다.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이 있고 또 크롬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양방에서도 조차도 약간 그 불치병 또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크롬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이질과 약간 유사하게 그 안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궤양이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와 또 때로는 이렇게 출혈이 나타나는 대변을 보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이 쇠비름을 달여 먹으면은 궤양이 이렇게 팽팽해지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값싸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근접하게 설명을 드리면 활용초를 이 여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하셔가지고 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술에 담그시거나 하셔가지고 이 미용제 즉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미용제로 사용하시면 피부가 아주 탱탱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모 회사에서는 이 쇠비름이 들어간 미스트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쇠비름 주위에 많이 이렇게 있는 약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은화는
한방에서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염증에 쓰는 약은 금은화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금은화의 특징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금은화는 꽃이기 때문에 맛이 좀 단맛이 납니다. 이 단맛은 몸을 보호하는 이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화는 염증은 염증인데 몸이 약해서 나타나는 염증, 그래서 또 몸이 약해져서 염증이 잘 안 나을 때 이런 경우에 금은화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즘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럴 때 금은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주변에서 이 인동초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 약초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한 5월달쯤에서 6월달 넘어가는 그 사이에 피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따놓으셨다가 몸이 약한 사람들의 염증 질환 또는 대상포진 같은 곳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성초입니다. 자, 어성초는 고기어자, 비린내성자, 풀초자 이렇게 해서 고기,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나는 풀이라는 뜻이 어성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 이 풀이 우리 몸에 비린내가 날 때, 즉 고름이 차가지고 그 약간의 썩는 냄새가 나는 같은 질환, 그런 질환에 쓴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 어성초를 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코에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비린내 나는 약초가 비린내 나는 질환에 쓴다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염이 악화되면 축농증이 되죠. 축농증, 농이 생긴 겁니다. 농이란 얘기는 고름이죠. 즉 몸 안에 고름이 생겼을 때 약간 썩는 듯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럴 때 어성초를 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성초는 피부질환에 많이 쓰는데요. 여드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드름이 이제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좁쌀처럼 도돌도돌 나는 여드름도 있고 또 고름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있는 여드름도 있는데 어성초는 후자에 씁니다. 즉 고름이 형성된 여드름, 이거를 이제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어성초는 화농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성초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약초이기도 하고 또 이거 한번 심어 놓으면 번식력이 좋아서 가꾸지 않아도 잘 퍼집니다. 그래서 이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굉장히 이제 이 활용 가치도 높고 잘 치료되지 않는 화농성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부에 좋은 약초를 배웠습니다. 피부에 좋은 약초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초이기도 하고 효능 또한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마치연이라고 하는 세비름은 궤양성 질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질에 사용됐지만 지금은 크롬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또는 이게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미용제로 활용 가치가 높은 약초고요. 자, 두 번째 배웠던 금은화는 몸이 약한 사람에게 염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또는 몸이 약한 상태에서 염증이 이렇게 잘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대상포진에 많이 활용되는 약초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어성초는 곪는 질환에 쓰는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악화돼 가지고 곪는 게 이제 잘 낫지 않을 때, 고름이 나올 때 쓰는 약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염이 악화된 축농증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를 잘 활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좀 아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